MC의 사실 로망? 캠퍼스 커플이었잖아요. 뭔문제도 연애해보고 싶어요. 네. 많은 분들이 저를 안타깝게 보게끔 제 스스로 만든 게 아닐까. 나도 지금 측은하게 바라보게 되는데 이제 선배로 이제 본인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네, 이제 선배님 선배님 소리 들으면서 선배님 밥 사주세요 막 이럴 텐데 이제 후배들이 네. 사주시겠어요? 후배들 하는 거 봐서? 후배들 하는 거 봐서? 얼마 전에는 박보검 씨가 네. 우리 여진구 씨 현장으로 아주 뜻깊은 선물을 보내셨더라고요. 네. 보검 씨 현장에는 또 우리 여진구 네, 씨가 네. 선물 보낸 적 있죠? 네. 뭐야 두 분 뭐예요? 왜 이렇게 친해? 아니요 그냥 형 동생으로 지내고 있어요. 아니요. 저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스태프 형님들 너무 좋아해 주시고 네. 너무 큰 응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리죠. 아니 두 분이 함께 작품에서 만나도 괜찮겠어요? 연락할 때마다 네 우리 같이 작품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걸로 하면 좋겠어요? 보검 씨가 동생 같아서. 예? 아유 웃자고 어때요? 뭘로 만나면 좋을까요? 보검이 형이 또 워낙 멜로를 잘하시니까. 아 그렇지. 브로맨스? 브로맨스? 좋아요. 두 분이 함께할 그날까지 매일매일 기도할 거예요. 우리 진구 씨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네.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작은 코너가 있습니다. 여진구에 대한 호의와 진실! 여진구는 스스로 섹시하다고 생각한다. 맞아요. 바로 했지. 네. 예. 그런 생각은 사실 스스로 가져본 적은 없어요. 아, 왜 대박에서도 그런 씬 있었잖아요. 막 우리 술 먹으면서 방탕한 역할을 했었잖아. 그 살짝은 네, 네, 작은 씬이었지만. 네. 네. 제 새로운 숨겨진. 요거 하나 잘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진구는 애늙은이다. 하나, 둘, 셋. 저는 네.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주변에서들 그러니까 그죠. 근데 제가 왜 망설였냐면 네. 제가 입맛은 애늙은이가 맞는 것 같아요. 성격이나 이런 건 저는 애늙은이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래요? 저 굉장히 트렌디합니다. 헤어스타일부터 네, 트렌디하죠. 신선하고 젠틀맨. 아 그럼 신선하지. 그러면은 요즘 걸그룹은 알긴 알죠? 네 알죠. 트와이스 요새 인기 많더라고요. 제 그쵸?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죠. 아 친구들이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본인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만큼 좋아하진 않아요? 아니요 너무 좋죠. 아 너무 네. 말을 좀 더듬어. 아니요. 네. TT 네 요새 친구들이 많이 보내줘서 네. 동네지기까지예요? 아유 제 친구들 너무 오 진짜 어느덧 또 이렇게 한 해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네. 겨울이니까요.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내년에 더욱더 행복하고 행운이 따르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진구 씨 다음에 또 만나요.